안녕하세요, 예린입니다. 좋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광고를 많이 봤거든요. 그냥 딱 결과적으로 안 좋다. 이렇게 조금은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안 좋아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이유가 더 필요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 들더라고. 12개, 12개, 13개면 13개는 얼마나 너무 심한데? 정도일까? 성인들이 그러면은 진짜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생각하는데 같은데. 되게 뻔했어. 주방생인 거네, 어떻게 보면.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청소년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해준다는 게 다른 것 같고, 또그 청소년 친구들이 성인 친구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. 설득을 하는 거고. 그런 과정이 다른 캠페인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. 정말 금연을 할 거면은 다 같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만하자 이런 약속을 하고서는 시도를 할때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연도 대단하지만 비흡연도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.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대단한 일의 첫 시작, 금연과 비흡연이 아닐까요? 담배를 필 이유도 끊을 이유도 없다면 Love Yourself. 금연하는 세상의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. 화이팅!